오늘은 사실상 사례의 그 예를 이사를 가면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는 이런 상담을 제가 2015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소위 철학관을 운영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런 아주 섬세하거나 다른 데서 물어보고 또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경우에 내방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은 상담을 하러 갔던 사람이 한 군데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나 신념이 서지 않거나 대단히 혼란스럽고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데를 찾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게 사주를 푸는 거냐, 이게 점을 치는 거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 이런 부분도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리고 대안이 나온다.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이 사주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늘 사주를 푸는데 기본적인 방식이 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숙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다음에는 오행을 구비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일간에 강한가 약한가? 또 이 사람이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하는 조후는 어떤가? 또 그 다음에는 조후를 살폈지만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어떤 생활 환경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격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자신의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추구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아니면 그런 환경,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한번 쭉 풀어보는데 자, 격국도 살펴봐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본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극재화나 합충형파해가 있는데 합이나 충을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합이나 충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대운의 흐름이 어떤가, 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기운이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살펴지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주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기본 분석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는 사주를 분석한다 또는 우리가 다르게 육친관계나 육친과 관련된 십성과 관련된 인사물을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사주 분석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십성 분석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십성을 분석할 때 무엇을 머릿속에 둬야 된다? 자, 이 사주는 일간 주체의 사주잖아요. 여덟 글자가 전부 다. 그러면은 일간의 생각과 행동, 일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천간 쪽이죠. 그죠? 생각이나 기적인 것, 자기가 뭔가 꿈꾸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해서 지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해서 내가 획득하고 취득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이고 실제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미에서는 지지의 의미를 또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뭉뚱그려서 일간 주체공 또는 일주라고도 합니다. 일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을 두고 일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일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일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주체, 원, 본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 사주를 보면 일간의 성향이나 행동 어떤 방식 또는 일간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가 삶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을 보는 것에서 제일 먼저 일간의 성향이나 행동 방식,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일간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일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흔히 부모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방식,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고 자신의 진로나 어떤 직업 이런 것을 선택하는 방향을 알아봐야겠죠. 그죠? 일간인 나의 성향이나 행동방식을 알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나 어떤 진학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구하거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자신의 타고난 특성,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제 뭐겠습니까? 십성에서 나를 알아보면 나를 낳아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부모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으면은 나에게 부모가 있으니까 성장해서 부모의 어떤 영향력과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해서 자신이 배우자를 얻는다.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 배우자를 얻고 또 배우자가 생기니까 또 자기의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죠? 뭐 형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형제는 본인의 시대에서 끝나는데 형제는 형제를 따로 볼 수도 있겠죠. 그 형제, 부모,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재물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국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이 다 끝난다. 그러면 그러한 분석이 끝났을 때는 이미 사주를 우리는 다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주 공부를 하는데 어디 한 곳에 얽매이거나 편협되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풀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라. 사람에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 부분을 십성이나 궁의 원리를 가지고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물이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의 상이 있겠죠. 우리가 한자에도 형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이 있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과 상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한자의 구성에도 상형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자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 그대로 모양대로 그려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표음문자가 있듯이 사람인 자로 일어났는데 그 지팡이 입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해서 사람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그죠? 다음에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그런 상을 보고 글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필 때는 사람과 관련된 거는 따로 안 보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육친관계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도 볼 수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는 나의 주변의 친구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생업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제 흔히 물상론이다, 물형상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부분으로 참조할 수 있죠. 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절이 있었고 현재도 자연을 잘 활용하고 또 뭐 기후를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뭐 우리 대한민력이라는 게 해마다 나오듯이 기상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에 늘려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바위를 활용할 수도 있어. 그걸 써서 나무를 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건축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수석을 모으는 것도 물상에 들어가죠. 물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여기 천간과 지지에 있는 오행과 음양에 대입해서 각각의 물상을 집어넣어서 표현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이 되어 가고 나면 아주 자신의 어떤 화법, 표현 방법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넉넉하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 수양의 학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넉넉하고 부유롭게 넉넉하게 또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한 명리 공부를 하시면은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죠. 물론 또 우리가 이 업을 개업해서 아주 평생 뭐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할 수 있는 훌륭한 자기의 기쁨이면서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명리 공부다. 아,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먼저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뭐를 본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약간 그거 한 게 있지 않나요? 자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실까? 임자씨다. 우리가 저 뭐 그냥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시두법이니 연두법, 월두법이니 하는데 뭐 그런 생각 없이 합을 한 것을 시주는 합을 한 것을 극해주는 걸 한다. 그러면 정임합이 돼 있다. 그죠? 정임합이면은 정임합은 목이니까 목을 극하는 것은 뭐죠? 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니까 시주에서 한번 보면은 그러면 경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임자면은 뭡니까? 그 날에 정묘일에 저녁 시간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야자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야자시를 드러낸 거고 조자시가 된다면 경자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야자시가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월일 시간까지를 정확하게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상담한 분의 어떤 그 명예나 또는 상담하신 분의 그 일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적지를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임자씨가 된 것은 야자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두실 거는 대운의 시작이 7월 11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령이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원국풀이를 하면서 조금씩 세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참고를 해나가 보시라는 겁니다. 초기 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장간에 이것을 초기라고도 말하고 여기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그 앞에 기운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 여기잖아요. 남은 것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 초기다. 그러면 그 전에 기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병기정이 들어있다면 이것을 초기, 중기, 봉기 또는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기 여기에 사령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사령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운의 시작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의 시작과, 이제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은 프로그램을 보거나 다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분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